팰리세이드 하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머플러, 보호 커버, 방열판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상태고요. 네, 요거를 다 탈거를 하고 나면 요 안이 보호 커버 속 안과 어떻게 돼 있나, 이렇게 예전처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회사 자체에서 약제를 좀 뿌렸나 안 뿌렸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뒤로 넘어가서 옛날엔 이 자리가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갔던 자리고요. 지금은 스페어 타이어가 빠진 상태죠. 그 요소수 들어가는 거면 요차 같은 경우는 휘발유 차량이라 아예 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. 탈거하고 보겠습니다. 자, 하체를 다 탈거했습니다. 머플러랑 방열판이랑 보호판을 요 1번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사륜 같은 경우는 샤프트 쪽에 걸려서 이걸 빼내질 못해요. 그래갖고 이거는 탈거를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탈거를 다 한 상태예요. 그래서 보시면 펜더 쪽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펜더 쪽, 이렇게 펜더 커버를 탈거한 모습이고요. 여기도 보시면 이런 부분은 차가 나올 때 약재를 도포를 해서 나온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도 없죠. 예전보다는 약재가 많이 줄은 거죠. 반대쪽을 보시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예. 보시면 여기 조금 저만큼 돼 있습니다. 그러면 뒤쪽으로 리어 쪽으로 가보면 이쪽은 앞에보단 더 심하죠. 여기는 예.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 요거 요거를 뿌려서 나온 거고요. 예전엔 정말 많이 돼 있었어요. 근데 차가 점점 차값은 비싸지만 원가 절감을 하는 건지 물가가 올라가서 그러는 건지 뭐 하여튼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. 네, 이게 휀다이 쪽이고요. 이제 하체 쪽 보시면 요게 뒤쪽이에요. 이 부분이 원래 약재가 이렇게 도포돼서 나오는 이유는 이게 스페어 타이어 자리예요. 원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만큼 도포를 하고 그리고 이쪽은 안 된 이 자리는 머플러 방열판이 붙는 자리예요. 그래서 안 돼 있고 여기도 좌측도 듀얼 머플러가 들어간다든지 뭐 요소수 디젤 같은 건 요소수는 그 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나마 여기는 요만큼이라도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난데 자, 앞에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예 안 돼 있습니다. 아예 약재라고는 아주 씨도 말렸죠. 아예 뭐 붙어있질 않으니까 보시면
지금 이거는 언더코팅을 하려고 탈거를 한 상태예요. 그래서 이따 작업할 때는 여기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타고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좀 이물질이 좀 묻어 있어요.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봐도 이물질이 조금씩 조금씩 묻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싹 닦아내고 세척을 한 다음에 뭐 이제 약재 도포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. 이제 이렇게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약재가 도포가 안 돼 있다는 거. 예. 앞에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이 부분에 아주 조금 또 붙어 있어요. 근데 이제는 SUV 같은 경우가 안 붙어 있고 승용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에 좀 붙어 있고 이쪽 사이드 쪽 양쪽에는 약간씩 붙어 있는데 예. 헨리는 아예 안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뒤쪽으로도 한번 볼게요. 요게 보호 커버가 아까 처음에 보셨던 보호 카바, 그 카바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저 뒤쪽에서 보신 것처럼 스페어 타이어 원래 자리에처럼 약재가 소음이나 뭐 진동으로 인해서 실내에 타고 들어오는 부분은 다 그런 약재가 좀 붙어 있었어요. 많이 도포해서 왔는데 그 보호 카바가 붙고 나서 장착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게 아예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. 펠리세이드 하체를 둘러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